그런 분들을 있으시죠. 몇 가지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의 대처로 특징이 너무 오래 떠든다. 짧게 그 핵심을 얘기하고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계속 떠드니까 처음에는 집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안 하는 거죠. 이상하게 자기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다. 제 동료들 중에서도 얘기 시작하면서 들어? 집중해?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가까운 사이면 집중할 만한 얘기를 좀 해줘. 이렇게 이제 우리도 받아치기도 하고 이러는데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이랍니다. 근데 그 15분은 일방적으로 강연을 하거나 스피치를 하고 듣는 그런 상황에서 15분이죠.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는 훨씬 짧잖아요. 근데 혼자서 한 뭐 5분, 10분 계속 떠들면 그걸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길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근데 그거 못 지키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러면 무조건 길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그건 또 아니죠. 길게 얘기하시는데도 좌중을 휘어잡는 분들이 계세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용준 교수님인데요. 용준 선생님이랑 대여섯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한테 10분씩 배당이 될 거 아니에요. 대개 용준 선생님이 나타나시면 배당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용준 선생님이 혼자서 55분을 담당하세요. 용준 선생님이 그 정도로 혼자 떠드시면 다음번에 안 모여야 되잖아요. 또 모여요. 왜 그러냐? 혼자 오래 떠드시는데 컨텐츠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준 선생님 얘기는 기승전결도 없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나중에 다 들어보면 그게 맥락이 다 있어요. 30분 전에 왜 그 얘기를 했는지 30분 후에 그 얘기를 들으면 아 그러려고 저 얘기를 또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다 끼워 맞춰진단 말이에요. 길게 얘기하더라도 내용이 있어야 되고 억양이나 이런 변화가 충분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못 맞추시는 분들이 주변에 뜻밖에 많으세요. 좀 안타깝죠. 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죠. 말을 잘하고 좌중을 휘어잡는 분들은 대체로 외향적인 분들이잖아요. 대체로 외향적인 분들이 대화에 주도권을 쥐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말수가 적은데 그리고 목소리도 별로 크지도 않은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것 제법 많이 봤거든요. 내향적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집중을 못 받는다?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내향적인 분들이 맥락을 잘 짚어내면서 조용하게 치고 들어오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낼 때 되도록이면 한국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썼거든요. 영어를 빨리 익히려고. 저는 이제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이제 생겼으니까 아주 필사적인 그런 사람이 됐는데 한국 부부들 이렇게 모여갖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해 준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재밌어서 결혼했다는 건데 혼자 마주 앉으면 다 재잘거리고 저놈하고 결혼하면 심심하지는 않겠다.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랑 모이는 자리에서 제가 말을 잘 안 하니까 처음에는 약간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별로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하면 이제 얘기가 확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침팬지는 안 그러는데. 아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전부 침팬지는 어떻게 하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묻기 시작하죠. 그러면 제가 이제 침팬지 얘기를 하고 개미 얘기를 하고 이러면 이제 그날 저녁은 파장할 때까지 전부 제 이제 동물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끝 무렵에 한 1시간 정도는 거의 제가 일방적으로 강연을 하는 이런 세팅이 된 거예요. 훗날 제가 이제 TV에서 강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분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때부터 우리는 알아봤어요. 결국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통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대화의 흐름을 잘 잡아내야 되고 언제 끼어들어야 되느냐. 끼어들기는 자주 끼어드는데 대화의 흐름을 깨는 분들 많아요. 그거 잘못 끼어든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끼어들 타이밍 그걸 잘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엉뚱하게 맞추시는 분은 안 끼어든 것만 못한 결과를 이제 빚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걸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소리랑 아이가 들어서 중년이 됐을 때 목소리가 저는 좀 많이
변했어요. 어려서는 조금 톤이 높았어요. 어느 순간 제가 약간 중저음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때로는 중저음이 되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화를 할 때 우리 요즘에 영어 표현 쓰잖아요. 텐션이 이렇게 좀 올라가잖아요. 막 서로 얘기하고 뭐 이럴 때 같이 똑같은 톤으로 막 끼어들어 봐야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약간 소강 상태로 싹 빠져들 때 중저음으로 깔면서 조금 다른 관점의 얘기를 쭉 던지면 대화의 흐름을 내 쪽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근데 저는 사실 대화할 때 제가 그 대화의 흐름을 가져오려고 노력한 적은 없어요. 하다가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막 텐션이 높아져 있을 때 중저음으로, 그런데요 사실은 이러고 쏙 치고 들어가면 주목을 받는데 확실히 유리한 것 같아요. 텐션이 높아지면 사람들의 말이 빨라지잖아요. 빨라질 때 오히려 그 속도를 좀 늦추는 게 대화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는데 가끔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흐름이 돌아오는 경험을 여러 번 해봤는데 그것도 도움이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건 잘하거든요. 되게 재미없는 분, 근데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분 얘기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무관심하거나 핀잔을 줘야 되잖아요. 제가 성격상 그런 건 좀 잘 못해요. 그래서 자꾸 그 판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그러면 제가 그분을 약간 띄워주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추임새를 좀 넣어드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분이 더 오래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옆에 분이 저를 찌르시는데 몰래, 사실은 그분이 하는 말씀 중에 들어볼 말씀이 있는 건데 억양의 변화도 없이 그리고 내용의 반전을 하는 이런 기술도 없이 그냥 계속 하시니까 금방 이제 다른 분들은 그분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러는 표정들이 역력해지는데, 그런 거를 제가 조금 못 참아요. 아마 이거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 수업을 해온 사람인데, 하버드에서 토론 수업하는 거랑 하버드 바깥에서 토론 수업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하버드에서는 하도 떠들어 되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 게 힘든 거예요. 대개의 경우에는 반대잖아요. 학생들이 말을 잘 안 하니까 누군가 되게 재미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북돋아줘야 되니까, 그런 수업을 이끌든 거기에 너무 익숙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별로 호응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나래도 호응을 해줘야지 해서 조금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그러는 와중에 분위기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제 생각에 저는 뭐 그런 훈련을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뭐 그런 입장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절대로 길게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제 경험상 1분이 넘으면 효과 분명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30초를 넘지 않도록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깔끔하게 짤막하게 던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기회가 안 올까봐 장황한 서론부터 내가 옛날에 이런 거를 뭐 해봤는데 이러면 이제 벌써 몰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면 서론부터 얘기하는 건 치명적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정말 해야 되는 얘기를 맛깔스럽게 짤막하게 잘 정리해서 탁 던져놓고 그게 이제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본론도 얘기하고 또 관심이 있으면 그때 이제 서론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과학 논문 쓰는 거랑 똑같아요. 과학 논문에는 제일 앞에 서머리가 있잖아요. 시간 없는 분들은 그것만 읽어라. 그래서 과학 논문에는 항상 앞에 짤막한 abstract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하기 테크닉에도 주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싶은 얘기를 먼저 짤막하게 딱 던져놔야, 그래야 듣고 싶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할 기회를 얻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딱 얘기하고 가능하면 짧게,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말로 먹고 사는 직업들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치인이라든가 방송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말하기 훈련을 스스로 치열하게 하지 않는 거를 보면 저는 참 약간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나라의 교수님들, 제가 뭐 교수님들을 이렇게 싸잡아서 뭐라 그러기에 좀 민망하긴 하지만 미국에도 물론 말 잘 못하는 교수들 수두룩해요. 그런데 잘 나가는 교수들을 보면 연구도 잘하지만 그 연구를 세상에 알리는 그런 일도 말하는 것도 참 잘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게 된 거는 아닐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훈련을 받았고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걸 제대로 안 하고 한다는 게 약간 좀 저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마 분위기는 이런 건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게 너무 강하게 치고 올라와가지고 대학 교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연구라고 저는 그거 못 받아들이거든요. 연구소의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당연히 연구죠. 그런데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잖아요. 대학 교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가르치는 겁니다.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약간 등한시하는 분위기로 우리나라 대학은 일찌감치 그렇게 흘러갔다는 게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강의를 잘 못하는 건 대한민국의 대학에서 별로 흉이 아닙니다. 연구를 못하는 건 엄청난 흉이고요. 제가 서울대학의 교수가 된 게 나이 4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열정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막 흥분되고 막 이런데 제 동료 선배 교수님들은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최 교수는 아직도 강의가 그렇게 재밌냐? 그러니까 거의 강의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그냥 연구만 잘하면 되는 분위기가 너무 팽배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적어도 말로 먹고 사는 직업군에 있는 분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말하기 훈련을 스스로 해야 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런 능력을 늘려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얘기하면 왜 사람들은 내 얘기를 안 들을까? 안 듣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뭐가 문제일까를 스스로 관찰해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런 걸 고쳐 가셔야죠. 뜻밖의 하나 둘만 고치기 시작하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다들 너무 말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추기는 거 아니고요. 뭔가 내가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말에 무게가 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 앞으로 종종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